보통은 이 가처분 소득, 집에서 쓸수 있는 소득의 30% 또는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면 주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하위 40%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는 가구의 비중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와 같은 아주 저개발 국가, 그런 나라는 주택이 워낙 쌉니다. 이런 나라를 빼놓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주거 비용이 싼 나라 중에는 한국이 가장 싸고 저소득층도 10% 정도만이 사실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보다도 더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소득층도 주거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그리스 보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게 거의 40%가 되고요. 미국만 해도 30%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더 보시면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나라들, 그리스, 칠레, 룩셈부르크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옛날에 비해서 이 비중이 크게 높아져가지고 저소득층들이 주거비용 상승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가구의 비중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이 자산 상태는 소득 상태보다도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3개월 이상을 빈곤선에 지출을 하면서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실직이 일어나면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는 가구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적은 나라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낮은 임대료는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주택에 살수 있기 때문에, 그 과밀주택 비중,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냐 보면 중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31개국 평균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적은 숫자로 과밀한 주택에 사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은 이 개발도상국일 때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더 주거환경이 좋아지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2010년에 비해서 2017년에 과밀한 주택에 사는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북적북적거리고 사는 비중이 낮아졌다는 걸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과밀주택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핀란드, 덴마크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나 프랑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독일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사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과밀한 주택에 사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주택 대출을 워낙 박하게 해주다 보니까 저금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부모로부터 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또는 그런 사람들은 주택을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로축은 국민의 소득 수준이고 세로축은 자가 보유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이 OECD 최근 통계에 보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나라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해석하기 좀 어렵죠. 보시면 독일도 같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자가 보유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는 더 낮은 자가 보유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제 룩셈부르크나 노르웨이, 아일랜드 같은 데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은 자가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가 보유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화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자가 보유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주택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스위스는 한국하고 비슷하게 산악지형이 많고 평지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집을 함부로 또못 짓게 하는 그런 규제들로 인해서 낮은 건데요. 이런 반면에 룩셈부르크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또 평지가 많은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가보유율이 낮아서 집 사기가 힘든 나라를 만든 거다. 그래서 자꾸 갭투자를 욕하고 여러 채 가지고 욕하는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젊은 층이 서구 북부 유럽의 90%, 100%, 80% 융자 주는 나라들은
버젓한 직업만 가지면 바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집을 내 집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서울 같으면 요즘 같으면 30% 40% 융자도 안 해주는 사회가 만들어 보니까 극소수만 집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극소수가 집을 사서 과감한 사람들이 집을 사서 낮은 전세금을 주고, 서민들은 그 전세를 끼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비율로 바꿔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월세는 매달 나가면 그게 비용이지만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비용의 차가 재산의 격차를 크게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든 자기가 살든 안 살든 자기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것들을 2015년 통계만 우리나라 정부 통계가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은 42.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60%가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저 42% 중에서 자기 집은 남한테 전세 주고 또 자기가 딴 데서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은 훨씬 낮은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의 70% 서울 시민의 가구의 70%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적인 임대주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처럼 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없느냐, 개인들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냐면 기업이 부동산 투자해서 임대료를 하기에는 전세로 돼 있으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하려면 그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익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 뿐이 없고 외국과 같은 어마어마한 단지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사업자들이 기업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1가구 1주택을 주장을 하고 2주택 3주택을 제약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다. 왜냐하면 서울 가구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2%밖에 안 되고, 지금은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그렇지만 저 중에서도 저만 해도 직장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남 전세 주고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70% 가구 이상이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걸 1가구 1주택만 가지면 나머지 70% 주택 누가 공급을 하냐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라는 것은 결국 주택대출의 과도한 규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개인간 금융거래를 통해서 집주인은 0% 대출로 집을 사고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금융비용 절감의 이익보다 낮은 걸로 금융비용을 쓰므로써 살 수 없었던 주택을 사게 함으로써 자본소득이 기대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세제도를 해서 갭투자하는 사람, 또는 자기는 부모 집에 살면서 싼 동네에서 살면서 비싼 데다 집을 사놓고 이렇게 전세금을 이용한 것들이 자산소득에 이익이 기대되니까 세입자한테는 싼 전세금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입자는 낮은 임대비용을 가지고 있고, 전세제도가 세입자한테 좋은 이유는 임대료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전세금 보증금의 지금 이자는 2% 후반부터 3%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렌트, 임대료는 우리나라가 보시면 후진국들을 빼놓고는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임대 수입도 아주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이 낮은 거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임대료가 싸냐 하면 서울의 생활비는 뉴욕에 비해서 18.77% 밖에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한 82% 정도의 생활비인데, 그런데 임대료는 우리나라가 뉴욕 임대료의 30%도 안 되는 71.32%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29.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비용이 월등히 싼 이유는 이 전세제도가 만들어내는 매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임대 수입만, 전세금을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가지 이자 소득만 낸다고 생각을 하면, 또는 다른 갭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격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얼마냐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총 임대 수익인데, 여기서 다시 세금을 내는 걸 빼고 나면 사실은 1%도 안 되는 낮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빼놓고 서울이 700개가 넘는 대도시 중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임대
소득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세제도 때문에 대만 빼놓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낮은 도시가 서울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주택 대출을 가지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점점 더 돈 없는 사람은 집 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서울의 이 높은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서 제로에서 30% 되면 운이 좋은 소수한테 로또 당첨을 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지방에 저 멀리에다 가는 신도시 또는 직장하고 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교통지구에서 시달려야 되는 태릉에 있는 집 이런 걸 사게 만들고 그것도 소수의 로또 당첨자한테만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세제도에서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 그러는데 5% 올리는 줄 알았더니 요즘 이제 나온 거에 그 국토부의 설명에 의하면 5%도 못 올린다. 세입자가 합의 안 해주면 0%도 못 올린다. 그거를 왜 올려야 되는지를 정당화해야 된다. 뭐 이런 정말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2.5%로 전환을 하라 그러는데 이건 전세자금 융자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집주인이 집 빌려 산 사람한테 임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사기 점점 어려워. 이 주택 가격을 잡는다 뭐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 지금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이 되던 게 9억이 됩니까? 8억이 됩니까? 그래봐야 0.1% 낮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0%.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융자를 해주느냐가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돈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을 덜 준비해도 된다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가격 언쟁 정책과는 무관하고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가 있는 한 정말 금수저 소수에 의해서는 집 마련할 기회가 없다 하는 거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전세 세입자가 구매로 전환하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도 높이 오를 수 없는 제도다 하는 거고요. 갭 투자를 막고 세금을 강화하면 임대주택이 점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집의 공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아주 품질이 낮은 집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료를 높여야 되는데 4년마다 크게 높여 올라가는 그래서 가격 통제 기간이 지나면 대폭 상승을 하는데 미국의 그 렌트 컨트롤이 되는 임대 규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특징이 임대 가격 통제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30% 50% 올려달라고 하는 거로 해서 반드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들어오게 하는 걸 하는 거로 봐서 우리도 4년마다 높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뭐 임대 갱신 기간을 뭐 40년으로 할지 모르겠죠. 이번 정부가 무슨 짓도 못하는 게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권하고 사적 거래 계약의 자유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는 4년마다 무조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게 만드는 제도고 온 국민이 4년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의 문제가 2년이 됐는데 내가 살겠다 그래놓고 들어가 놓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임대를 주는 꼼수를 부릴 것 같으니까 그걸 감시하는 경찰 국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규제 일변대의 발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갭 투자를 만들고 다주택 개인들을 만든 것은 그들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대출 규제가 주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 덕에 우리나라는 낮은 임대를 유지해왔는데 정부가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훨씬 높은 임대료를 내서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을 급격히 높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